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옌옌동동입니다. 마지막 산나비 플레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틀째 되는 날에 전부 다 플레이를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제가 낮부터 시작해서 9시간을 넘게 플레이했음에도, 엔딩까지 아직 좀 남은 것 같아서 그만 남겨놨죠. 근데 뭐 거의 다본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1시간 정도 플레이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목 컨디션이요? 모르겠어요. 사실 이틀 연속으로 8시간, 9시간씩 하다 보니까, 거의 18시간 정도 이거를 계속 플레이하면서 더빙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피곤하긴 한데, 뭐, 해봐야죠. 해보겠습니다. 네.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게임 시작 가볼까요? 이어하기. 아, 또 내가 이거 또 까먹은 건 아니겠지? 스페이스바, 쉬프트키, 이거. 뭐야. 마우스는 어디 갔지? 어, 잠깐만. 마우스 어디 있죠, 진짜? 왜 마우스 안 보이죠? 아, 있다. 어, 왜안 보여? 아니, 근데 이렇게 다 찰칵찰칵. 아, 여기서 찰칵찰칵 하고 있었던 게다 저런 플래시 그거였던 건가? 아닌가? 모르겠네. 여기서는, 이걸 정말 못하는데. 잠깐만, 저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를, 시프트, 아니야, 아니야, 내려가려는 게 아니야! 어렵네요. 하루하루, 어떻게 몇 시간 안할 때마다 실력이 줄수 있지? 이걸, 으쌰. 이건 보내고 내가 위쪽으로 가는 그런 건가? 보내고, 제가 여기, 아니, 잠깐만, 아니, 보내야지. 왜안 가지? 왜안 가는 거야? 어라? 왜안 가잉? 이쪽으로 해야 되나? 에? 못 가네? 아, 해제해야 되는 건가, 먼저? 저 빨간 것 때문에 못 가는 건가? 난왜 이런 걸잘 모르겠냐. 아, 맞네요. 저거 하려면 얘부터 먼저 부수고. 잠깐만. 나 버튼이 안 익숙해져. 나는 왜다 조작법을 까먹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됐다. 이제 이걸 부수면, 오케이. 까먹은 것 같아. 기억이 잘안 나. 여기서 이걸 하고 이거를 타고 가. 더또한번 더. 어? 아. 아하. 여기서도 위쪽에 뭐가 더 있나 보네요. 아닌가? 저쪽으로 반대로 가야 되나 보네. 아니, 여기. 그냥 가지네? 저거 깨부숴야 되는구나. 힘들어! 아니, 어디가!
저기서 저기로 어떻게 가지? 가지나? 아 너무 잘한데? 아! 너 좀 실력이 안 좋아진 것 같냐 더? 아 야야야야야 아니야 뭐가 있는데? 아니야 뭐가 있다니까? 어디 가니? 저기 아! 정말 어렵군요. 어 뭐야? 아. 아니야. 아니야. 왜 거꾸로 가니? 아니야! 충전 좀. 됐다. 와. 어우, 어려워. 어? 뭐가 있나? 아. 아니, 어디가? 아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 왜 이렇게 못하겠지?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긴가? 미친가? 어. 아. 다시 오겠지? 안 오나? 와, 저기 있구나. 굳이 안 타고 가도 되나? 그냥 위로 지나가면 되는 건가? 아. 아, 그냥 위로 가도 되네? 아. 어, 뭐야. 아, 저런 게 있었던가? 아. 아니 저기 아 저 위로 가고 싶단다 버스야 올라가줘 너 정말 어렵구나 아니 왜 못 잡겠지? 전 정말 시프트 누르는 게 너무 싫어요 아 잠깐만 아야야 저 위에 없나? 어. 오호호호호 오! 마고 그룹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기밀 프로젝트가 유출된 것을 파악한 마고 그룹은 즉시 기업의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모든 데이터를 말수하기 시작했다. 그 어떤 피해도 감수하고 계획을 통째로 매장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결단에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산나비 프로젝트의 사본을 만들어 빼돌리는 것뿐이었다.
산나비 프로젝트. 한때 내 아빠였던 이 인격은 오직 한 가지 환경에서만 동작하도록 개조되어 있었다. 바로 워커. 마고 특별시의 다목적 노동 안드로이드. 나는 아직 접근 가능한 워커를 하나 찾아 산나비 프로젝트를 투입했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세부 설정을 입력했다. 마고 특별시에서 나 금마리를 만나 산나비를 쫓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나도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산나비 프로젝트는 더 이상 내 아빠가 아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재프로그래밍 된 인격은 두 번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기억해낼 수 없을 것이다. 불에 댄 듯한 고통이 다시 밀려온다. 지난 10년, 매일을 견뎌내기 위해 분노한 척 필사적으로 마음을 억눌렀지만 한 가지 감정만은 언제나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죄책감. 지금도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진다. 내가 아빠를 죽인 거야. 저렇게 왔다니? 아라라라라라. 아니, 저기. 오라라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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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체력 하나밖에 없어. 아오. 어디서 이렇게 나를 쏘는 거예요? 자, 어? 뭔가 있나? 아, 있네. 예예예예를 쏘라고. 어라, 아직 더 있나? 있네. 됐나?
아! 아니 비켜! 비키라고! 아 아래? 아래가 뚫렸어? 어 왜 뚫렸지? 아래에 뭐 있나? 있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레일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 아닌가? 아닌가? 저긴가? 아 여긴가? 아니네? 막혔네? 어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원래대로 돌아온 거 아니야? 아닌가? 모르겠네? 어디로 가야 되는겨? 어잉?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왜 때리는 거야? 어디서! 어디서 때리는 거야? 왜 돌아온 거야? 태초마을 된 거임? 어딘지 모르겠다? 어디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을 잃었는데요?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왜 저기 막힌 거야? 안 막힌 거.. 아 안 막혔잖아! 뭐지? 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모르겠는데? 어디지? 여기 왔던 데 아니야? 아까 왔던 데잖아. 나 왜 빙글빙글 돌고 있지? 길을 잃었는데요. 아이고 나 너 왜이래. 아우 이 버스를 위로 올려보라고? 내가 위에서부터 왔는데 이걸 위로 올리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아 계속 위로 올려야 되는 거야 혹시? 말도 안 돼. 아 이렇게 계속 올리라고? 아 이렇게 하라고? 오! 님들 천재야? 아, 못 가네? 잠깐. 아, 체력 없어. 뭐가 있나? 저기 밑에? 아니!
뀨. 여기 뭐 없나? 어, 있다. 뭐 있다. 저기 위에. 우와, 엄청 쏘잖아. 왜 그래요? 저 위에 쟤네들 어떻게 싸우지?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우와! 어디에 있는 거야? 어떻게 싸우지? 아, 쟤네들을 저 버스를 보내고, 그래야 되는구나. 아니 아래로 보내고 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저거 왜 이렇게 위로 가 있는 거야? 저 어떻게 가? 왜 저렇게 너무 멀리 가 있지? 스트레스. 힘들다, 힘들어. 아이고. 어라. 아니, 왜. 이렇게 볼까? 왜 이렇게 슈퍼스트가 안 눌리지? 힘들어. 아니야, 빨리. 왜 안 움직여? 아, 못 가는구나. 여기 막혔구나. 야. 언제부터였을까? 아빠의 모습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가끔 꿈에서 아빠가 나와도 목소리도 얼굴도 전부 뿌옇게 물들어 있다. 난 지금 마고 특별시로 향하고 있다. 내가 뭘 원하는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내가 노력한다면 옛날의 내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빠가 날 기억해주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 아빠가 날 기억하면 좋을 텐데. 아빠가 날 본다면 반가워할까? 날 용서해줄까? 아빠,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이 누구세요? 사람 맞아요? 어머, 왔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 로봇이라니. 완전 불량품이야, 불량품. 언제부터였더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내 바람대로 됐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됐네요, 결국. 뭐, 이제 와서 딱히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그냥 모르겠다. 이젠 하나도 모르겠어. 산나비는 이 발전소였나? 아저씨, 인지제약 풀었구나? 정확히는 이 도시의 자폭을 정지시키는 것까지가 제가 설정한 산납이죠. 이 미친 기업 인간 말종들 때문에 죄 없는 도시 사람들 죽게 놔둘 순 없잖아요. 이해했으면 더 이상 방해하지 마요. 원자로 온도가 임계점을 한참 넘겨서 이제 정말로 남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노심을 해체해야 해요. 지금 우리 도시 머리 위에 떠있는 조정도 원자로가 멈추면 도시를 가만 놔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저씨가 얌전히 산나비를 찾으러 갔으면 좋았잖아요? 저 방사능 구덩이 속에서 제 몸뚱이가 오래 못 버티면 몇 명이 죽는지 알아요? 그 모자 뭐야? 대령 삼촌 만나고 왔어요? 설마 해친 건 아니죠? 말이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착각하지 마요.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인간 흉내내는 깡통, 변기로 개조된 아빠의 모조품이지. 나 진짜 바보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걸. 뭘 해보겠다고 나 혼자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이런 말할 자격 나한테 없는 거 잘 알지만 난 아저씨가 미운 것 같아요. 아저씨를 좋아할 방법이 더 이상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내 진짜 슬픔도
한다고 해도 가짜한테 빼앗길 수 없어. 왜? 이번엔 아빠 괜찮지 않았니? 아니 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면이라니! 아빠가 그걸 모르면 어떡해! 끝까지 연주하면 뭐해? 중간에 완전 많이 틀리는 걸! 음정도 완전 이상했고, 그리고 박자도. 그럼 맞게 연주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 바로 그거야. 아무래도 아빠는 하모니카에 재능이 없는 모양이구나. 괜찮아 아빠. 처음엔 그럴 수 있어. 나도 이 노래 엄마한테 배우는데 완전 오래 걸렸거든. 마리아. 응? 미안하구나. 아빠가 뭐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하네. 모든 게 마리도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아빠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구나. 가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구나. 예. 엄마 보고 싶지? 나도 엄마 보고 싶다. 지금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지?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 있잖아 아빠, 엄마는 내가 슬퍼할 때마다 그 노래를 들려줬어. 머핀 기억나지 아빠? 우리 야옹이 대원 말이야. 머핀이 야옹이 별로 떠났을 때 그때 나 엄청 엄청 슬펐거든? 머핀이 날 혼자 남겨두고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때 엄마가 그 노래 들려주면서 이런 말을 해줬어. 세상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비로소 소중해질 수 있는 거라고. 이상하게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슬픈 마음이 마법처럼 사라지더라고. 있잖아 아빠, 나 아빠랑 놀 때 정말로 좋아. 부끄러워하면서도 나랑 열심히 맞춰주는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 내가 힘든 부탁을 해도 다 들어주는 아빠가 좋아. 나랑 놀고 나면 피곤해서 꾸벅꾸벅 잠드는 아빠도 좋아. 아빠 자고 있을 때 사슬팔 들어보니까 완전 무겁더라. 무거운 팔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아빠도 일하고 오면 피곤하고 쉬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늘 나랑 함께 놀아줘서 고마워. 나 정말로 아빠와 함께 했던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 행복했거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빠 미안하다는 말 안 해도 돼. 아빠는 언제나 나한테 최고의 아빠인걸. 마리아.
그러니까 아빠도 슬퍼지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주기야. 아빠가 슬퍼할 때마다 내가 하모니카 불어줄게.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있잖아, 저번에 아빠 훈련하는 거 보고 나 꿈이 생겼어. 나 군인이 될 거야. 아빠처럼 천무아적 군인이 돼서 아빠랑 같이 모험을 떠날 거야. 모험을 말이니? 응!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봐, 아빠! 아빠랑 나랑 동료가 돼서 무시무시한 악당이 사는 성에 가는 거야.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지렁맨도 물리치고, 야, 저스티스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야, 그리고 저 거대한 괴물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가끔은 도망갈 줄도 알아야 해. 아, 다 했던 것들이네. 그리고 TV에서 봤는데 세상엔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차도 있대. 완전 신기하지 않아? 나 그거 꾹꾹꾹 타보고 싶어. 상상만 해도 완전 재밌을 것 같아. 그치? 그런 날이 정말로 왔으면 좋겠구나. 분명 올 거야. 왠지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빠, 나랑 한 가지 약속해줄 수 있어? 무슨 약속? 만약에 있잖아, 우리 함께 모험하다가 내가 슬퍼지는 날이 오면 아빠가 나한테 하모니카를 연주해줄래? 이 노래를. 산나비를 말야. 아빠가 이걸 불어주면 난 분명 다시 행복해질 거야. 물론이지 딸, 누구 부탁인데. 역시 누가 뭐래도 아빠가 최고야. 하지만 지금 실력으론 절대 안 돼. 그런 연주론 더 슬퍼질 뿐이라고. 알겠지? 내가 산나비 다시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많이 연습해야 돼. 아빠가 부러지고 있는 건가? 이번엔 아빠 연주 괜찮았지? 아빠는 그저 고맙기만 한걸. 이런 아빠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 아니야, 나 아빠를 못 믿었어요. 마지막까지 아빠 곁에 있어줬잖니. 아빠.
그냥 나랑 같이 떠나면 안 돼? 내가 아빠를 고쳐볼게요. 마리아,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니? 모든 만남엔 끝이 있기 마련이란다. 좋든 싫든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오지.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나 더 이상 아빠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마리아, 아빠가 우리 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누구에게나 끝이 공평하게 찾아오는 법이라면 끝까지 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란다. 정말로 중요한 건 어딜 가는 거야, 아빠? 내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 싫어! 죽을 거면 나랑 같이 가! 마리아. 이게 뭔지 기억나니? 철 호랑이. 날 기억해 주렴. 알았어요.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 잠깐이나마 함께해서 즐거웠다. 나의 대장님. 아, 무덤인가 봐. 아. 뭐... 와! 이곳이 네 아버지가 쓰던 훈련장이다. 좀 낡긴 했지만 그 팔을 배우는 데는 여기만한 곳이었지. 여기 또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훈련장도 철거할 계획이었거든. 내가 박박 우겨서 남겨뒀어. 이른바 영구결번이지. 대령님, 제가 뭐라 했습니까? 분명 필요한 일 있을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냥 사장이 시키는 대로. 예, 몇 번이나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 강철 지렁이 위에서 시켜서 만들었다. 국가 표준 안전관리 규정보다 수백 배 많게는 수천 배 오버된 스펙이지만 위에서 시켜서 만들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설명해 보세요.
우주선보다 튼튼한 기계에 뭘 하면 이런 꼴이 된답니까? 와, 대사 너무 빨라.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경영권에 가진 모든 임원이 사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저봐, 전부 조정이 꾸민 자작극이라니까. 마고그룹이 잘 나가니까 이 도시랑 마고그룹을 꿀꺽 삼키려고. 죄 없는 마고그룹만. 마고 나쁜 곳이야. 응? 젠장, 어마어마한 열기야. 이쪽 게이트로도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 정도 열기면 추기둥도 얼마 못 버틸 겁니다. 소방팀 전원, 이 화재는 진압이 불가능해. 무언가가 안에서부터 공장을 불태우고 있다. 대체 공장 안에 뭐가 있길래? 오호. 더 이상 마고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치의 위험도 용납할 수 없는 완벽한 VIP들을 위한 프리미엄 도시, 완벽한 인간들을 위한 완벽한 도시로 오세요. 뭐 또 다른 비슷한 뭘 만드나? 정말로 치안 유지대 안 따라붙은 거 맞지? 그럼 임마, 내 정보 못 믿어? 상업지구 치안 유지대가 모조리 박살났단 첩보가 있어. 미쳤는데? 그래 임마, 제대로 몇 탕 더 뛰고 해외로 뜨자고. 거기 누구냐? 조스티스? 지켜보고 있습니다. 큐트체로 벌집되기 싫으면 꺼져! 어? 언니? 마리? 너도 운동하러 왔어?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나서 나도 오랜만에 훈련장 좀 썼지. 그리고 요즘 펀치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펀치력이요? 그래, 여기 당분간 나랑 같이 좀 쓰자. 아니, 저는 그냥... 아령 들려온 건데요. 아, 여기 그 말의 집이구나. 다 깨끗하게 청소했네. 쓰레기장이었는데. 엔드 유. 아니, 근데 진짜 파리 날리고 장난 아니었어. 쓰레기 막 집어 던지고 마리가. 아! 가장 행복한 순간. 주장님! 주장님!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 못하지만요. 네, 여러분. 산나비였습니다. 와, 진짜 좋았고요. 마지막에 이게 제가 조정을 못하거든요, 속도를. 그래서 제가 더빙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엄청 여운에 젖어있고 싶은데 더빙을 하느라고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그래가지고 나 진짜 너무 울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속도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서 그 여운을 제가 약간 덜 느낀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 진짜 좋았거든요. 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리가 마지막에 우니까 몰입해서 연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작품 너무 좋았고. 예. 네. 저 부분은 진짜 너무 좋아서 기회가 되면 다시 좀 더빙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았네요. 이 산나비는 약간 두 번 플레이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작품이네요. 진짜 재밌었고. 이게 한 시간 정도 걸렸나요, 제가? 그렇네요. 잘하면 어제
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좀 나눠서 하게 되었네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진짜 예, 너무 좋았고요. 아, DLC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군요. DLC 나오면 그것도 제가 꼭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총 플레이 시간이 제가 19시간 정도 찍은 것 같거든요. 아, 네, 와,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는 예, 작품이었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아, 이거 진짜 도트가 너무 좋고 스토리도 좋고 중간중간에 복선 회수도 깔끔하게 잘해가지고 너무 수작인 것 같아요. 진짜 잘 만든 게임이네요. 이거 저도 주변에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제가 플레이만 잘하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플레이가 너무 어려워서 두 번 하기 조금 힘들지도. 스토리만 다시 보는 것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약간 스토리 몰아보기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재밌게 플레이했고 재밌게 봤고 재밌게 즐겼습니다. 네, 산나비였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후!